우리 시대 절망 속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멘토 차동엽 신부.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. 우선 이제 포옹하라라는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해버리고 말이죠.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희망을 안 봐요.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실은 희망의 계기가 습하게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. 그것만 잘 맞이해도 마음을 열어도 열어놓기만 하면 마치 벌레들이 여름에 창문 열어놓은 벌레들이 막 오고 뭐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듯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이하라. 그것이 이제 포옹하라라는 뜻이고 춤추라는 거는 이미 손바닥 안에 또 희망이 있어요.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겁게 희망을 어떻게 보면 이제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희망의 요소들을 찾아서 어떻게 희망을 같이 춤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요. 심기일전하라. 그거는 이제 뭐냐면 살다가 보면 또 롤러코스터도 있고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나락으로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생각들, 글들, 지혜들 이렇게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즐겨라. 이거는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결국 희망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 말하자면 강박에 말하자면 시달리지 말고 어떤 그 꼭 나는 결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지 말고 꿈을 가지고 기분 좋게 과정을 즐기다가 보면은 어느덧 산 정상에도 가 있고 산을 타는 즐거움도 누리고 이럴 수 있다. 그냥 이 문학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구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예,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학도였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더 행복한 것인가, 또 나의 삶의 어떤 그 본래 의미에 충실한 것인가, 뭐 이런 질문들이 대학생 때 이제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생겨나고 그래서 눈이 뜨고 그래서 지금 이 길로 들어왔고 이 길이 나한테는 지금 행복하고 그런 걸 보면 나한테는 이제 인문학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방식의 인문학 어떤 그 접근을 많이 좀 꾀했으면 좋겠다. 그거는 이제 서적이죠. 책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뭐 이런 거 말고. 그러면 아날로그는 우리 오관을 동원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하잖아요. 디지털은 시력만 동원해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데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